이제 또 새로운 술을 한번 먹어봐야지. 그쵸. 글렌로티스. 글렌로티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에드링턴에서 같이 소유하고 있는 맥켈란의 자매 브랜드고, 디자인도 그렇지만 굉장히 트렌디함을 추구를 하고, 글렌로티스 제품들도 전체 다 이제 100% 쉐리 캐스크 숙성이고요. 국내에는 12년, 그리고 WMC라고 위스키 메이커 스컷, 그리고 18년 제품, 이렇게 세 가지 제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일단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 지금 오픈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요거는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뭐 2, 3주 정도. 요거 한번 일단 개봉해서. 이게 약간 손이 작으신 분들은 힘들 수도 있겠어요. 그쵸. 여기 밑바닥이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넓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특이하게 와인처럼 여기 밑에 홈이 있어요. 이렇게 따르면 다 흘리겠는데요? 그쵸. 그렇게 아까우니까 저희가 이렇게 잡고. 그죠. 네. 자, 보시는 제품은 이제 솔레오 컬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솔레오는 이제 전통적인 포도를 건조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스페인 그 안달루시아 지방의 그 뜨거운 태양에 저희 포도들을 이렇게 쫙 깔아놓고 거기서 햇빛으로 자연 건조를 시켜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쉐리 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잔의 모양, 그리고 이름도 솔레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잔도 굉장히 포도알 같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달려있는 포도알이 이렇게 달려있는. 사실 아까 이거 꺼냈을 때 보니까 제가 아까 그 아랍 타지말 글렌로티스 제품 같은 경우는 가장 특징적인 게 쉐리의 그런 단맛과,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캐릭터가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한 가지 캐릭터?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제품마다 특징되는 다른 한 가지의 맛들이 있어요. 그럼 이 있죠. 친구의 그 캐릭터는 뭐예요? 이 친구는 이제 바닐라와 멜론. 저는 조금 멜론을 찾기는 힘든데, 멜론은 아니에요. 드셔보시면 찾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아, 그래요? 혀가 그리고 시나몬. 시나몬은 좀 느껴져요. 향으로. 마셔볼까요? 네, 자. 자, 트렁크. 단맛 다음에요, 몇개 시나몬이 참 느껴지고, 멜론은 못 찾겠어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건, 이 제품도 12년 숙성인데 비해서 그 알코올의 스파이스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스키를 처음 좀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괜찮네요. 여성분들 특히. 무겁지 않아요? 네. 여성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게 또 이 디자인에 혹해서. 귀엽잖아요. 동글동글하니. 아니, 이게 그 완판했다는 술 맞잖아요. 그쵸. 주류 박람회 때 저희가 없어서 못 팔았다는. 빨리 먹고. 저는 사실 궁금해요, WMC. 제가 10위는 먹어봤는데, 사실 WMC를 못 먹어봐서 지금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빨리 먹죠. 자, 자, 트렁크. 12년 미안해. 자. 본캐에 충실해야겠네요. 바닐라까지. 멜론은, 왜 멜론이 좀 느껴지죠? 끝에? 왕창 먹으니까 멜론이 나와요. 자. 일단 WMC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WMC 같은 경우는 이제 위스키 메이커 스컷의 약자로 48.8도 그리고 이제 100% 퍼스트 필 쉐리 캐스크 숙성. 그렇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쉐리가 어마어마합니다. 향을 좀 맡아볼게요. 알코올이 안 쳐요. 지금 48.8도인데 안 쳐요. 네. 레그도 굉장히 천천히 떨어져요. 얇고 굉장히 균일하게. 자, 드렁크. 이미 표정이 말씀을 해주시고. 이거는 맛없다 그러면 약간 사기인데? 밸런스 좋아요. 단맛 뒤에 끝에 매운맛? 피니시도 그냥 편안하게 길고? 전혀 48도 같지 않으시죠? 그게 문제예요. 죽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위험. 마스터 디스틸러가 분명히 죽이겠다고 만든 거거든요. 너 한번 죽어봐라.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쉐리 맛 좀 봐라. 너 이 정도는 돼야 술이야, 이 자식아. 뭐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쵸. 와, 괜찮네. 일단 WMC. 네. 합격입니다. 합격이죠. 이 정도는 돼야 술이야, 이 자식아. 다음 술! 자, 요거 18년입니다. 네. 요거는 43번에요. 오픈을 제가 할까요? 네, 해주시죠.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보시면은 글렌로티스 같은 경우는 라벨이나 케이스에 아주 소중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름과 숫자만 보고 넘어가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죠. 잠깐만, 이 녀석의 부캐는 뭐예요? 이 녀석의 부캐는 오렌지와 이제 서양배. 이게 대부분 배맛이, 배향이 서양배라고 얘기하면, 서양배를 제가 먹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쵸. 서양배는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저희 초록색 서가 있죠. 초록색 서가. 그쪽에 좀 가까운 그런 아삭한. 그러면 상큼하다. 가져볼까요? 컬러도 일단 오렌지틱하네요. 레그는. 네, 천천히, 균일하게, 아주 얇게. 이 녀석은 살짝 알코올이 칩니다. 네. 그리고 쉐리 향이 굉장히 두드러지네요.
쉐리하고 알코올이 같이 코를 막 때려요. 와, 와, 이거 냄새는 알코올이 팍 쳤거든요. 그쵸. 전혀 매운맛도 없고요. 딱 얘기하신 노트 그대로. 그 약간 상큼한 맛, 거기다 오렌지는 정말 알맹이를 쫙 짠 건 아니고 껍질 에센스만 살짝 넣은 느낌? 네. 오, 근데 굉장히 부드럽네요. 생각보다. 이 친구의 부케랑 밸런스가 어떠신가요? 쉐리와 이제 오렌지 서양배 밸런스. 너무 부드러운데요? 이거는 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드시면 향은 좀 치지만 마시고 보면 사실 원래 가지고 있는 향보다 훨씬 부드럽죠. 전에 뭐 다른 술로 제가 물 한 반 정도 타봤는데도 너무 맛있어요. 아, 그렇죠. 네. 실제로 위스키 메이커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테이스팅을 하죠. 자, 우리 이거 쫙 마셔볼까요? 네. 자, 잠깐. 제 느낌으로는 사실 서양배와 오렌지의 그 에센스를 살짝 넣은 느낌이다. 네. 근데 무겁지 않고 부드러운데 피니쉬는 좀 길다. 매운맛이 없다. 신기하게. 그렇죠. 스파이스함이 굉장히 적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파이스라고 찾아볼 수가 없네요. 제가 술을 잘 먹고 있는 거군요. 자, 이렇게 또 먹었으니까 이제 다음 술도 또 먹어봐야죠. 네. 우리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렇습니다. 다 먹으려면요 오늘 밤새야 돼요. 좋네요. 네. 시원하게 다음 술도 한번 먹어보죠. 그렇죠.